난 뭐예요? 당신한테 난 뭐냐고요? 와이프 맞아요? 가족으로 여기긴 해요? 남남 아니고? 따지기 전에 이유부터 말해야 알아듣지. 우리 결혼식 망친 여자를, 당신과 이혼한 전부인을 회사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그 전에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요? 강동화 본부장이 아가씨하고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었죠. 난 오늘 알았어요, 아가씨 통해서. 어머니도 다 아는데 왜 나만 몰라요? 우리가 부부기는 해요? 사준 엄마 얘기 못한 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또 뒤늦게 설명하기도. 아니 사생활도 아니고 부부라고 해서 회사 일까지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. 뭐라고요? 나도 회사 사람이에요. 당신이 오너는 아니야. 어머니는 회사 일이니까 아시는 게 당연한 거고. 내가 당신한테까지 보고해야 돼? 예전에 서준 엄마한텐 일 얘기 안 했어도 불만 없었어. 지금 당신 와이프는 나예요, 나. 당신 앞에서 불만 없는 척, 착한 척, 온갖 조신한 척 다 하면서 바람난 여자예요. 그런 여자랑 나를 비교해요? 난 오로지 당신만 보고 결혼했어요. 근데 어떻게 그래요? 미안해. 나 아프게 하지 마요.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. 알았어. 미안해.